버스 같은 우리 칠공주들. 우리들의 비타민은 바로 우리 엄마. 우리들은 칠공주의 비타민들입니다. 딸부잣집 많이 나오죠? 예, 그렇습니다. 오늘도 역시 이제 칠공주 분이 나오셨는데 네. 어떻게 나오셨는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, 대표로? 아,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. 예. 그리고 또 남동생이 있었는데 좀 하늘나라를 먼저 보냈고요. 아, 남동생이 있었는데. 네, 제 바로 밑에. 최근에 한 몇 년 전부터 어머니 몸이 안 좋으셔서요. 많이 네. 안 좋으셔가지고 수술도 몇 번 하셨고 힘을 드리고자 어머니께 힘을 드리고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. 네. 따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그리고 또 네. 아까 하나뿐인 남동생. 동생 남동생도 하늘나라로 갔다고 하는데 그거는 또 어떻게 된 사연인가요? 바로 제 위에 두 살 더 많은 오빠가 있었어요. 어려서 열병을 알아가지고 몸이 좀 많이 안 좋았어요. 엄마가 항상 오빠를 너무너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다 보니까 지극정성으로 돌보셨거든요. 그래서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. 뛰어다니고 대학도 졸업하고 그랬었는데 35살 때 먼저 하늘나라 보내고 나니까 엄마가 정말 많이 그때부터 많이 편찮으셨어요. 그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보내고 어머님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? 한 5-6년 전부터 그만 몸이 안 좋아가 수술을 4번 했는데 지난 새해에 예. 수술을 하면서 또 재수술을 하면서 2달로 병원에 있었습니다. 2달 동안 양산대학 병원에. 그리고 우리 딸들한테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이리 참 전신 여행도 떻고 되고 안 죽고 살아놓은 게 전신을 떻고 되면서 이리 호강을 시켜주네. 이거 장윤정이도 보러 오고. 장윤정이. 그렇죠. 장윤정이. 장윤정이 실컷 보고 가세요. 네. 네? 대리에 많이 봐요. 너무 감사합니다, 세상에. 칠 공주 칠.